그 7급 공무원의 정체는 다음과 같습니다. 현재 인터넷 성인 방송을 하다가 적발된 7급 여자 공무원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방송 당시 상당한 노출과 더불어 도저히 방송에 나갈 수 없는 최고 수위로 영상이 송출되는 바람에 해당 방송 플랫폼에서 수차례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. 더더욱 이 7급 공무원의 정체가 밝혀져 충격적인데요. 그녀는 모 정부 부처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7급 주무관이며 현재 그 부처는 압수수색과 감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인 건 이 사실을 신고한 사람도 공무원이라는 점입니다. 이 사람이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하여 모니터링을 하다가 적발을 했든 아니면 열혈팬이나 일반 시청자였든 간에 분명 단 1초라도 방송을 본 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겁니다. 자신의 직장 동료를 이런 식으로 마주하게 된 그분도 참 황당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돼지였습니다.